너희들이 모르는 의회 정보 1분만에 알려줄게. 의회 1분 시작. 저번 편에서 살짝 다뤘던 국회의원 배지와 도의원 배지의 차이, 내가 아주 확실하고 간결하게 설명해준 거 다들 기억해? 그럼 배지 말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차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? 지금부터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. 먼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을 말해. 그리고 각 의원의 구분은 의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데,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, 도의원은 도의회의 구성원인 거지. 둘 다 임기를 다루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, 사실 잘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건 전혀 달라.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고 국가 전체에 대한 현안, 법 등을 다루지만, 도의원은 지역 주민이 직접 뽑고 각 지역 현안이나 도로 등을 다루는 거지.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은 국가 1등, 도의원은 지역 1등인 거야. 우리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최대 규모로 142명의 도의원들이 경기도의 여러 지역 현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. 어때? 이제 국회의원이랑 도의원 확실히 구분됐어? 어?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뭐 하는 데냐?